안녕하십니까. 시사 토네이도 김용민의 정치쇼 김용민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개헌안 이것 때문에 지난 한 주간 여야 공방이 매우 뜨거웠습니다. 돌아보면 개헌 이슈가 나올 때마다 전국은 늘 소용돌이 쳤는데요. 그래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이런 말을 했지 않습니까? 개헌 이야기가 나오면 이건 블랙홀입니다. 예. 자, 오늘 응답하라 1987에서는 역대 개헌 논란 쫙 정리해드리는 시간 마련하겠습니다. 자, 2부 뉴스보다 영화에서는요. 요즘 현실을 쏙 빼닮은 영화 이야기 준비했습니다. 김용민의 정치쇼 토요일 첫 순서는 응답하라 1987 정치사의 명장면을 되돌아보는 시간입니다. 거침없는 화법의 소유자. 청와대 정무수석을 지낸 유인태 전 민주당 의원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의원님. 예예. 예, 예. 자, 그리고 SBS의 베테랑 기자 걸어다니는 정치학 백과사전 원희리 논설위원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원희리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자, 지난 한 주간 이명박 개헌 이 두 가지 화두가 여의도를 뜨겁게 달궜습니다. 예. 네, 맞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거의 뭐 나를 따르라 하는 식으로 개헌 정국을 주도하고 있는데 말이죠. 자, 원희리 위원님 어떻게 네. 보셨어요? 사실은 국회 분위기만 놓고 보면 대통령 발의안이 동시 투표로 돼서 합의되기는 어렵죠. 공수처 예. 통과되기 어려우니까. 그런데 그거 계속 욕만 하고 야당이 그렇게 버틸 수 있을까요? 어쨌든 예. 여당도 야당도 이대로 그냥 아무 일도 안 하고 저 부결시키고 그냥 넘어가기는 어려운 상황인 것 같아요. 예, 예. 그래서 5월 초쯤 되면 어떤 형태로든지 여야가 떠밀려서라도 개헌 논의에 이제 그 낮은 수준의 합의라도 좀 이뤄내야 되는 상황 아닌가 이렇게 예. 좀 예상은 좀 하고 있습니다. 우리 유인태 의원님은 뭐 저 개인적으로는 도사다. 아, 이렇게 판단하고 있는데 자, 이번 문재인 대통령의 개헌 제안 이 무드에서 이 분위기에서 과연 6월 지방선거 때 국민투표에 붙여질 수 있을지 한번 좀 예측해 주시겠습니까? 그러니까 고육지책이죠. 예. 대통령이 개헌안을 내는 건 정도는 예. 아니에요. 예. 야당이 반대하는데 지금 121석까지인 그 여소야대 정국에서 예. 야당이 반대하는 걸 대통령이 저렇게 굳이 정국을 냉각시킬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예, 예. 앞으로 그야말로 정권 초에 이 국회를 통해서 그 개혁 입법을 해야 될 그런 과제가 남아 있는데. 예.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렇게 대통령이 개헌안을 발의하게 만든 데는 역시 홍준표 대표의 예. 그 역할이 컸어요. 전혀 자기도 그렇게 공약을 해놓고 예. 그 개헌에 대해서 뭐 요만큼도 어떤 저 열의나 성의를 보이질 않으니까 저 이렇게 국회 논의를 그 촉진시켜야 되겠다. 뭐 고육지책으로 이랬는데 예, 예. 이제 다만 제가 하나 우려하는 건 뭐 지금도 철회하겠다 국회가 합의하면 철회하겠다고는 했잖아요. 예, 예. 그런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국민의 여론을 동원해가지고 지금 예. 뭐 지금 또 지지율도 높고 하니까 예, 예. 국회를 압박해서 예. 이거를 관철시키겠다고 한다고 그러면 전 그건 오만으로 흐를 예. 수가 있어요. 예, 예, 예. 막 그런 건 아니기를 바래요. 예. 또 아닐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 안은 철회 아마 철회가 될 텐데 철회가 되려면 전제 조건이 국회가 이제부터 표결에 들어가면 제명을 시키겠다. 그거 뭐 무기명 비밀투표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 사안은 원래. 예. 말도 안 되는 저런 태도를 보이지 말고 예, 예. 그리고 뭐 대통령으로서는 지금 내놓은 이제 발의안 네. 설명한 걸 보면 자기 공약 예. 같은 걸 거의 다 넣었잖아요. 그런데 예. 개헌이라고 하는 거야말로 합의로 이루어져야지. 예. 그러니까 저중에 뭐 상당 부분이 야당이 반대하는 건 거의 다 빠질 겁니다. 빠지는데 야당 하기 나름이에요. 예. 자유한국당이 좀 더 성의를 보여줘야 될 겁니다. 중요한 예. 거는 자유한국당 입장을 이렇게 놓고 보면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발의하고 조국 수석이 발표했던 이 안이 국회 표결을 거쳐서 통과될 가능성은 0% -120%로 네. 봐야 되니까 예. 이 안이 그대로 국회를 통과될 가능성은 없다고 봐야 되는 거죠. 네. 다만 지금까지 이 개헌이 안 됐던 이유는 장기 집권 음모 딱 이 여섯 글자 때문에 안 됐던 거잖아요. 예, 예. 근데 지금은 그런 이 국민적 이 비난의 목소리는 없단 말이에요. 문재인 대통령이 장기 집권하려고 개헌한다? 네, 그거는 아니잖아요. 예, 예, 예. 그러다 보니 여야가 대통령 발의안을 비판만 하고 계속 뭉개기에는 지금 야당이 굉장히 부담스러운 거거든요. 예. 그리고 국회 특위가 지금 돌아가고 있잖아요. 예. 제가 들어보니까
국회 특위에서 한 안 하고 지금 청와대 발안 안 하고 뭐 그렇게 크게 다르지도 않는 것 같아요. 정말 의지만 있으면 한 예. 일주일 정도 밤새면은 국회 합의안 나올 수도 있는 건데 예, 예. 홍준표 대표가 유 의원님 말씀대로 정말 조금만 성의를 가지면 될 것 같은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아, 알겠습니다. 자, 문재인 정부의 개헌 방안과 관련한 이야기를 잠깐 나눠봤는데 자, 지금 이 시간은 응답하라 1987입니다. 1987년에 개헌된 이후로 30년 동안 한 번도 헌법에 손을 못 댔는데 왜 개헌이 진척이 안 됐는지 또 그간의 또 개헌 시도와 관련한 그런 여러 족적들도 한번 돌이켜보고요. 오늘 두 분 답을 들으면 아마도 이번 개헌 정국에서 어떤 묘수를 찾아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 유인태 의원님. 노무현 대통령이 이 임기 마지막 해 2007년 초에 개헌을 제안했었죠. 당시 야당한테 뭐 엄청난 견제를 받았는데 노 전 대통령이 그때 하려고 했던 개헌은 어떤 개헌이었습니까? 그건요. 네. 사실은 개헌도 아닌 건데 노무현 대통령도 원래는 분권형 대통령자였어요. 노무현 대통령의 철학은 예, 예. 이게 협치를 통해서 예. 그렇게 가지 않고는 이 정치가 이렇게 불신을 받는 속에서는 이 공동체의 미래가 없다. 예. 그게 노무현 대통령의 철학이었어요. 아, 이게 그 앞서서 연정 제안을 했었지 않습니까? 연정도 제안하고 원래 취임하자마자 저기 국회 와서 또 첫 연설에서 예. 이 선거제도만 바꿔주면은 이 저 뭐야 내가 다수 국회 다수당에게 예. 내가 구성권을 주겠다고 예. 했었단 말이죠. 예, 예, 예. 그 일관돼요. 그 부분은 마지막에가 연정을 제안한 게 아니고. 그런데 지금 보니까 자유한국당이 그걸 요구하고 있어요. 그런데 다만 대통령한테? 예, 다만요. 예. 다만 이 대통령 임기가 5년이 국회의원 임기 4년이다 보니까 예. 앞으로 무슨 분권형 개헌을 하거나 예. 뭘 했을 때 임기가 맞질 않으면은 아. 대통령 임기를 줄이든지 국회 임기를 줄여야 돼요. 예, 예. 그게 4 곱하기 5는 20 아니에요. 예. 2008년이 지나면 2028년 가야 맞아요. 아, 저기 그렇죠. 그 국회 임기와 대통령 맞아요. 임기가. 그런데 그 2008년이 딱 맞는 해니까 예. 우선 요거 원포인트 이건 개헌 다른 거 하나도 손대지 말고 대통령 4년 중임제로 당시에 그 하나만 해놓고 네. 그다음에 이제 자기 임기 이후에라도 이 분권형 그 대통령제나 뭘로 갔을 때 그러면은 서로 그 임기 충돌이 없죠. 예, 예. 이제 그렇게 되면 대통령 임기를 줄이든지 국회 임기를 줄여야 되는 문제가 네, 생기니까. 실제로 2007년 12월에 대선이 있었고 2008년 4월에 예, 총선이 있었어요. 예. 몇 달 차이가 안 그렇죠. 났고. 그렇죠. 이제 그냥 그 4년 중임제로 되면 계속 대통령 4년마다 뽑고 예. 몇 달 후에 국회의원 뽑고 예. 이게 가능해지거든요. 그래 그때 저 노무현 대통령은 실제로 무슨 개헌의 내용이 아니라 예. 이거 20년 만에 맞는 거니까 하려고 그러면 이거 하나만 하자. 뭐 그랬던 거죠. 그래서 원포인트 개헌이라고 했었던 예. 거고 예. 기자들은 그때 그랬잖아요. 하늘이 준 시점이라고. 예. 왜냐하면 이거 지나가면 20년 더 기다려야 되니까. 아. 그렇죠. 20년을 예. 기다려야 아니면 되니까. 아니면 뭐 대통령이나 국회의원 어느 쪽에서 양보를 해가지고 네. 대통령이나 국회 둘 중에 하나가 양보를 해서 임기를 대폭 단축하는 뭐 그런 수를 쓰지 않고서는 원포인트 개헌이란 그렇죠. 건 불가능한. 그런데 저는 예. 지금도 저 궁금증이 안 풀린 간에 있으니까 의원님 이제 만나뵀으니까 그거 여쭤봐야 되겠네요. 노무현 전 대통령은 정말로 4년 중임제를 원했던 거예요? 아니라니까요. 4년 연임제를 원했던 거예요? 이거 보세요. 노무현 대통령이 2003년 4월 2일 예. 2월 25일 날 취임해서 네. 그 불과 37일 만에 국회 와서 첫 연설을 합니다. 시정연설을 했죠. 시정연설. 예. 거기에서 그 국회가 예. 한 그때 뭐 우리나라 지역구도가 지금보다 훨씬 더 맹위를 그렇죠. 떨칠 때 아니에요. 뭐 한나라당 영남 민주당 호남 뭐 막대기를 심어도 저 다 당선된다고 네. 하던 이제 아, 그런 돌아가신 분을 내세워도 그 당선이 될 수 예, 있는 뭐 예, 그런 뭐 그러니까 그렇죠. 한 지역에서 어느 특정 정당이 3분의 2 이상의 의석을 얻지 않는 선거제도를 국회가 마련해 주신다면 내년 총선에서 다수당 내지는 다수파 연합에게 예. 내가 구성권을 드리겠습니다. 이걸 좀 강국하게 부탁드립니다. 국회 첫 시정연설에서. 네. 그건 이제 선거제도가 이제 어떻게 바뀔지는 몰라도 국회 그동안에 다수연합은 다수당은 항상 한나라당이었거든요. 네. 그 얘기는 너희 선거제도 바꿔주면은 당신들 양보하면은 너희한테 그 내가 구성권을 주겠다. 그때부터 연정을 하겠다는
네. 거예요. 그리고 그 어떤 4월 2일 2003년 4월 2일 발언의 연장선이 2007년 초에 개헌 제안 이것과 연결돼 있다. 그때는 이제 요 2007년은 예. 이 그러니까 원래는 이런 분권형 대통령제로 가야 된다는 생각이신데 그때 그 얘기는 꺼내봐야 뭐 얘기가 씨알도 안 먹힐 네. 시점이니까 예. 만약에 앞으로 이 논의는 있을 터인데 예. 그렇게 되면 이제 대통령 그럼 임기를 줄이냐 국회의원 임기를 줄이냐 맞질 않으니 그래서 요 하나만이라도 해놓고 가자 네. 그 어떤 분권형 개헌을 네. 하기 위한 장치로 요거 하나만 하자 고 했는데 뭐 야당 반응이 워낙 싸늘했고 뭐 박근혜 대통령 참 나쁜 대통령 뭐 그거 하나 하자는 게 뭐가 그래 나쁜 건지 네. 지금 생각해보면 네. 그때 노무현 전 대통령은 대통령 임기 1년 정도는 본인도 줄일 생각이 있었던 것 같다라고 네. 지금 보면은 믿어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그때는 뭐 우리 다 알지만 박근혜 전 대통령이 그 당시에 집권 야당이었잖아요. 예. 한나라당이 집권 야당이라고 그렇습니다. 우리가 막 그랬잖아요. 언론에서 뭐 워낙 다수당을 갖고 있었고 그러니까 참 나쁜 대통령의 한마디 딱 하니까 그냥 그걸로 끝나버렸죠. 그냥. 논의조차도 못했던 내용이에요. 사실. 자, 그 사실 임기 말 대선을 1년도 남기지 않은 상황에서 물러날 대통령이 개헌을 제안했다. 그래서 야당은 진정성을 의심한 건데 원희리 논설위원님 그, 네. 그 당시 야당은 그 노무현 대통령이 무슨 꽁꽁이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던가 노무현 전 대통령을 의심했던 게 아니고 그 당시 야당 분위기를 제가 복기를 해보면 예. 아니, 고지가 바로 저긴 거예요 지금. 아 이제 우리가 집권이 예. 이제 코앞이다. 그때 저 참여정부 우리 유인태 의원님 너무나 잘 아시겠지만 그때는 저 길 가다가 돌불에 걸려서 넘어져도 노무현 탓할 때예요. 그런데 네. 워낙 이 노무현 전 대통령하고 열린우리당 저 지지도가 낮았기 때문에 예. 저 그때 집권 야당이라고 했던 한나라당 입장에서는 아이 고지가 바로 저긴데 지금 개헌해가지고 개헌 블랙홀로 빨려 들어갈 이유가 뭐 있냔 말이에요. 또 대통령 예. 제의 예. 강력한 제왕적 대통령제의 네. 기운을 빼는 예. 그런 식의 개헌일 텐데. 그래서 언론에서는 그때 개헌을 하려고 그러면 집권 초에 해야 된다. 매번 이 집권 말기에 개헌 카드 내놓으면 야당 때문에 무조건 안 된다. 저는 정말로 개헌 회의론자 기자였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너무 많은 걸 겪어봤어요. 90년도에 60 때부터 시작해서 민자당 내각제 네. 개헌 그거 무산되는 거 봤죠. 97년도에 DJP 그 내각제 그 두 분이 각서까지 써놓고 그 합의했던 거 그거 무산되는 거 봤죠. 결국은 네. 집권 말기에는 아 개헌은 안 되는 거구나라고 저는 그냥 경험적으로 그때 느끼고 있었던 거죠. 노무현 대통령이니까 2007년 제안은 개헌을 제안한 게 아니에요. 사실은 네. 앞으로 당신들이 개헌을 하려고 그러면 네. 이게 장애가 될 테니 요때 네. 요거 하나 장애만 하나 치워놓자. 네. 개헌 앞으로의 개헌을 위해서 그렇죠. 뭐 이런 예, 그런 예. 그런 뜻이었어요. 순수한 예. 의도였는데. 네, 노무현 대통령은 대통령 4년 중임제를 지지한 분이 아니에요. 예. 그건 제가 잘 알죠. 뭐 설령 알죠. 뭐 그때 개헌하더라도 본인과는 무관한 개헌 아닙니까? 네. 예, 본인 그럼 물론이죠. 예. 자, 이 원희리 위원께서 네. 내각제 이제 개헌과 관련한 JP의 고집, 예, 이걸 말씀해 주셨는데, 민정민주공화 3당이 합당했던 1990년, 이 합당 당시에도 JP가 내각제 개헌, 예. 이거를 조건으로 내걸었고 이면 합의 각서를 썼었죠. 네, 그게 나중에 중앙일본가 거기서 예, 뭐 공개가 돼가지고 YS가 발끈해가지고 예. 마산으로 내려간, 예, 예. 그 일이 또 생각이 납니다. 네. 또 97년에는 또 JP가 DJ와 예. 또 이제 내각제를 전제로 연정 연합정부 그렇죠. 예. DJP 연합 맞아요. 이거를 추진했고 그렇게 해서 집권에 성공을 했는데 그로부터 한 2년 지나서였을까요? 2000년에 예. JP가 이제 내각제 개헌 포기하겠다 또 이렇게 하면서 그때 이제 총리직에 안주했다라고 또 이제 자민련이 또 뒤집어지고 김용환 수석이 또 이제 뭐 반발하고 막 이랬었는데 그래서 결국 DJP가 깨졌습니다. 깨졌죠. 그때. 예. 네. 그때 과정 제가 현장에서 취재하고 그랬는데 JP가 워낙 그 내각제를 강력하게 요구를 하니까 DJP 연합 할던 시점에 DJ가 그랬잖아요. 정말로 대통령 빼고는 다 주라 그랬잖아요. 그 협상 예. 과정에서. 예. 그 내각제에 대한 의지가 JP가 굉장히 강했던 걸로 저도 그 당시에는 믿고 취재를 했었는데 예. 총리 하시면서 또 이렇게 취재를 해보니까 아 이분이 막판에 가서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그때 그 외환 위기를 극복해야 되는 과제나 예. 여러 가지 예. 때문에 조금 그 또 DJ는 당시에 내각제에 대해서 별로 우호적이질 않았어요. 근데 네. 김대중 대통령이 대통령 퇴임 후에는 입장을 좀 바꾸셨어요. 그 분권형. 으로 가야 된다고 하는 예, 거예요. 그런데 예. 대통령 재임 중에는 내각제나 분권형에 대해서 그렇게
저 호의적이질 않았죠. 예. 그래가지고 결국 JP가 그 DJ 설득하는데 여러 가지 좀 명분도 있고 하니까는 양보한 것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예. 자민련 그 JP 내부에서 또 여러 가지 잡음이 예. 있고 그랬었죠. 그 최순실 그 국정농단 사건 예. 나고 나서도 JP가 내각자로 갔어야 했죠.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네. 네, 그런 발언이 기억이 나는데 근데 MB나 박근혜 전 대통령 역시 임기 중에 개헌을 구상했던 그런 또 기록이 있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후반기죠 다. 후반기. MB는 3년차 때고 예, 박근혜 예. 전 대통령 4년차 때고 예, 예. 더군다나 뭐 박근혜 전 대통령은 그 너무 눈에 보이잖아요. 꼼수 최순실을 덮기 위한 개헌 예. 카드. 예. 아, 이거 될 리가 없죠. 근데 이게. 박근혜 전 대통령은 어떻게 개헌하려고 그 국회 가서 그렇게 천명을 했었을까요? 근데 그거는요. 원래는 이제 그 임기 초에 예. 뭐 김무성 의원이 상하이 발언이니까 예. 그 이분권영 대통령 개헌 얘기 꺼냈다가 아주 예. 박살이 났잖아요. 박살이 났죠. 예. 그래서 예. 그 2000 그러니까 2016년 예. 16년 예. 봄부터 이제 박근혜 대통령 입장이 바뀌어요. 이분권영으로 가야 된다고. 네. 제가 그때 한 5월 2016 5월쯤에 예. 청와대 그 현기환 수석이 예. 뭐 소주를 한잔 하자고 진작에 예. 찾아뵀어야 되는데 뭐 저거 하면서 그랬더니 개헌을 얘기를 끝내더라고요. 오. 그러면서 좀 야당에서 지금 뭐 청와대가 이걸 뭐 저걸 하긴 뭐 하니까 그래 나는 그러면 선거제도와 이거는 연계된 거다 했더니 네. 아 그것도 다 알고 있다. 네. 제가 그 한 게 그 총선 2010년 총선 직후였어요. 예, 5월쯤에. 예, 그러고 예. 나서 7월인가 김재원 수석으로 바뀌어요. 예. 이 저 정무수석이. 예. 근데 김재원 수석 제가 만났더래요. 그러니까 예. 최순실을 덮기 위해서 그날 뭐 갑자기 충격요법으로 개헌을 제안한 건 아니고. 네. 물밑에서 이미 예. 봄부터 제가 직접 만났었어요. 그러니까 그 예. 새누리당이 총선에서 패배하고 그리고 예. 나서 박근혜 대통령이 개헌을 예. 구상했고 그렇죠. 그렇게 해서 김재원 정무수석 통해 유인태 의원을 이제 현기환 수석이 저 아, 예, 예. 이제 그렇고 그때 교체가 되는데 예. 6월인가 7월에 교체가 예. 돼요. 제가 둘 다 만났었는데 예. 그러니까 총선 직후에 예. 그 박근혜 대통령은 그 전에 그렇게 김무성 당 대표가 그 개헌 얘기 꺼낸 걸 그렇게 박살을 내놓고는 그렇죠. 네. 그 입장으로다가 바뀌었어요. 그런데 이거를 이제 어떻게 조심스럽게 운반을 할 거냐 에. 하는데 이제 그 뭐 태블릿 PC가 터진다 그러니까 그날 국회 와서 예. 그 제안을 했다가 그날 오후에 그냥 터지는 통에 저게 완전히 예. 그냥 저걸 덮으려고 그러니까 아주 그 임기 응변으로 그때 나온 얘기는 아니라는 건 제가 예. 증언을 할 수가 있어요. 박근혜 전 대통령은 그럼 대체 어떤 구조의 그 권력 그 구조를 분권형, 생각했던 분권형, 것일까요? 분권형. 예, 분권형. 그러면 이제 총리가 내치를 담당하고 대통령이 그렇죠. 외치를 담당하는 뭐 그런 거죠. 좀 거칠게 제가 한번 풀이해 보자면은 예. 외치는 반기문 대통령, 내치는 박근혜 총리 뭐 이런 구상이었을까요? 할 수는 있는 거 아닙니까? 무리하자면. 뭐 여기가 푸틴의 나라도 아닌데 뭐 저기 무슨 대통령이다 총리했다 상상도 그런 네, 끔찍한 상상은 국민 너무 국민 입장에서는 제일 이제 와닿지 않는 것이 네. 아니 본인들은 정작 당사자들은 제왕적 대통령제를 다 누리고 네. 말기에 개헌하자고 할 때는 다음 네. 대통령보다는 분권형 대통령으로 가자. 네. 이제 이러니까 예. 이게 이제 순수성과 진실성이 자꾸 이제 의심을 받는데 이번 경우에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집권 초기잖아요. 집권 초기에 분권형 대통령제로 지금 이제 국회에다 이제 공을 이제 던져놨기 때문에 예. 이번에는 좀 지금까지하고 양상이 좀 달라야 되는데 네. 아 현기환 수석 그 국회 가가지고서는 냉대받는 거 보니까 자유한국당하고 평민당 현기환 수석이 아 현기환 수석이네 죄송합니다 예. 한병도 정무수석이 국회를 예. 찾아갔는데 뭐 저 자유한국당하고 평민당은 만나지도 못했어요 예. 아예 면담 자체를 못하고 돌아오는 걸로 보면 왜 민평당을 평민당이라고 민평당 아이고 죄송합니다 오늘 자꾸 말이 헛나오네요 자유한국당과 민평당은 예. 지도부를 아예 만나지도 못했습니다 예. 뭐 홍준표 대표는 뭐 표결 들어가면 제명하겠다는 입장 여전히 그냥 고수하고 있고. 예. 그 2010년에 이명박 당시 대통령도 개헌을 생각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럼 그 이명박 전 대통령도 분권형 대통령제를 그렇죠. 예, 하여간 차 미래 권력인 친박계가 당시에 부정적인 입장을 표했었고요. 그 친박계는 또 이
20대 총선에서 지고 난 다음에는 또 박근혜 대통령부터 이 문권영 대통령대로 가자 이랬었고 예 이와간 참 근데 이런 개헌이 되려고 그러면요 문권영 개헌이 되려고 그러면 예. 국회가 예. 이게 협치 무드로 가야 돼요 타협에 예. 그래 국민의 신뢰를 좀 회복해야 되는데 예. 이명박 대통령 때도 하반기는 아닙니다 2년 차 때 그때 뭐 청와대 그 정무수석들이니 저 전부 만났던 네, 네. 박형준 수석, 박재환도 수석을 하고 이, 그 이재호 의원은 그때 떨어져가지고 미국과 있을 때 즉 네. 만났었어요. 그 이 개헌 얘기를 그 전부터 했었는데 그렇죠. 그 문제는 제가 개헌 야당이 좀 나서달라 대통령이 이걸 지금 개헌을 얘기를 하는 것보다 근데 그렇게 나서려고 그러면 국회에서 이렇게 서로 정쟁으로다가 국회가 저렇게 난장판이 돼가지고 예. 개헌을 할 수가 없는 거 아니냐. 그래 왜 4대강 문제 야당이 요구하던 거 있었잖아요. 네. 그 몇 가지. 근데 뭐 그 이명박 정부 시절에 국회가 그냥 계속 그 시끄러웠잖아요. 예, 예. 그러니까 개헌을 논의 테이블에 올리지도 못했어요. 그렇죠. 사실상 네. 뭐 그게 어떤 그걸 하려고 그러면 좀 서로 같죠. 다른 그런 부분들 있잖아요. 정쟁에 있어서 예. 서로 잘 타협이 돼야 되는데 이명박 대통령 그렇게 밀어붙였잖아요. 예, 그 예. 4대강도 좀 나눠서 예. 한꺼번에 하지 말고 예. 뭐 한번 영산강이든 어디 시범 케이스로 좀 해보고 뭐 그래가지고 야당의 요구도 어느 정도 좀 들어주고 이런 분위기라면 이제 개헌 얘기가 이 테이블에 올라올 수가 있는데 허구한 날 뭐 모든 정치 현안을 놓고 서로 그렇게 대립하고 있는 속에서 느닷없이 무슨 놈의 개헌 얘기를 꺼낼 예. 수가 있어요. 지금도 그럼 의원님은 이제 안 된다고 보시는 거네요. 예? 이번에도 안 된다고 보시는 거네요. 그러면 지금 분위기도 그렇잖아요. 다르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뭐 지금은 여소야대 아닙니까? 네. 그리고 지금 야당들이 대개 이 개헌 안에 대해서 얼개에 대해서는 지금 이해가 일치하거든요. 예. 저는 가능성이 꽤 있다고 보는 편입니다. 추천 총리제 같은 것만 딱 고리만 풀어주면은 뭐 될 가능성도 있어 보이는데 이번에 또 정작 그 안은 또 청와대에서는 또 반대하더라고요. 국회에서 총리를 추천할 수 있는 권한. 예, 예. 예. 근데 이게 상권 분립에 위배된다고 청와대는 좀 더 반대 입장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저기 청와대도 자기 고집만 부려가지고는 안 됐는데. 예. 근데 이런 애로가 있는 것 같아요. 이런 건 이제 야당하고 전격적인 타협. 옛날 양김 같았습니다. 예. 아마 뭐 국회에서 시큼 떠들게 놔두고 예. 최종적으로 가서 딱 타협을 했을 거예요. 예. 그렇죠. 예. 지금 자유한국당에 네. 그렇게 할 사람이 없다는 게 또 이쪽에 애로예요. 예. 홍준표 대표하고 합의하면 오늘도 뭐 중진들 모여가지고 대표에 대해서 저렇게 비판하고 하는데 예. 그럼 대표가 이건 선거구제하고 연계된 거기 때문에 네. 그럼 선거구제를 이렇게 하고 이거는 어떻게 하고 네. 말하자면 이 노무현 대통령이 2003년 4월 2일 날 국회와 제안한 거가 지금 15년 후에 그때 전 청와대 정무수석할 때 노무현 대통령이 저한테 준 미션 딱 하나였어요. 네. 이거 한나라당하고 좀 협상해봐라. 예. 이 선거제도 고치는 거. 당시에 창고에 있었습니까? 창고가 그때는 우선 제가 홍사덕 원내 총무 예. 이재호 사무총장이었어요. 예. 그 둘 만났죠. 예. 두 사람 지역구가 마침 서울이야. 예. 둘은 상당히 흥미를 보였어. 예. 예? 관심이 있어 했어요. 그런데 예. 그 선거제도를 바꾸자 그러니 영남에 있는 의원들이 뭐 볼 때처럼 들고 일어나. 티키에서 그걸 받을 리가 없잖아요. 뭐 그래가지고 예. 안 됐는데 같은 예. 저한테 준 미션이 이거 하고 예. 총리 추천제. 그러니까 제가 참 요새 이제 개헌 이거 흐름을 보면서 2003년에 노무현 대통령이 저한테 주셨던 그 한 가지 미션 예. 이게 이제 한 15년 후에 잘하면 꽃이 필지도 모르겠다. 예. 뭐 이제 그런 요새 기대를 좀 가지고 있습니다. 잘하면 예. 잘 되면 하여간 노전 예. 대통령이 굉장히 앞서갔던 분인 것만은 분명히 보입니다. 예. 뭐 그래서 일각에선 뭐 시대의 미아다 이런 얘기하는 경우도 있는데 예. 저도 야당 분들 만나면 기회 있을 때마다 그 얘기해요. 아니 반대만 하지 말고 욕만 하지 말고 안을 내놔라. 네. 그래야 국민들한테 이 안을 가지고 야당 안이 좋냐 청와대 안이 좋냐를 가지고 떠드는 거는 그건 오케이. 그런데 안을 내놓지 않고 이건 잘못됐다 저건 잘못됐다 내놓는 것만 가지고 시비를 거는 거는 그건 국민들한테 도리가 아닌 것 같다. 예. 이런 얘기 많이 합니다. 알겠습니다. 사회주의 헌법이니 헛소리나 해서. 알겠습니다. 마지막에 아주 사이다 발언을 하셨어요. 유인태 의원님. 예. 응답하라 1987. 아유 시간이 너무 짧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황급히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유인태 전 의원님, SBS 원희리 논설위원님 다음 주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잠시 후 토요일 2부 순서는 뉴스보다가 떠오른 영화 이야기, 영화보다 더 재미있는 정치 이야기, 뉴스보다 영화. 네, 오동진 영화평론가와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오동진 평론가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제가 청취율 제고에 도움이 되나요 지금? 청취율 조사를 아직 안 해봤습니다. 예, 조사를 한 다음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예, 그렇군요. 뭐 네. 굳이 말씀 안 드려도 제가 네. 표정이 어두우면 네. 예, 뭐 그렇게 알아서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예, 현재로서 뭐 나쁘지 네. 않은 것 같습니다. 네. 예, 느낌에 그닥 밝은 것 같지도 않아요. 아니. 지금 제가 무척 밝은 표정을 짓고 있는 겁니다. 네. 예, 월요일에 굉장히 긴장하거든요. 월요일 나오는 분들은 뭐 제가 굉장히 그렇죠. 네. 청취율 압박을 주는 줄 알겠습니다. 그러면. 네. 예. 토요일은 좀 쉬어가는 시간으로. 아, 네. 그렇습니다. 토요일에 쉴 때도 있어야죠. 아, 네. 오늘도 이렇게 오동진 평론가님하고 대화를 듣고 네. 아, 이 영화 봐야겠다 마음 먹는 분이 제가 알고 있기로는 4,723명입니다. 그 청취자 수에 비하면 굉장히 적군요. 아, 그렇군요. 예, 한 100분의 1도 안 되는. 네, 예. 굉장히 많잖아요. 아, 예, 그렇죠? 예, 예. 네, 김용미 씨 그 저 방송 듣는 분이 굉장히 많은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자, 우리 오동진 평론가님과 함께 네. 오늘도 영화의 네. 세계로 빠져들어보겠습니다. 제가 지난 9년간 영화 사실 안 됐어요, 한국이. 뭐 잘 된 것 같았지만 예. 아, 유통구조도 굉장히 안 좋았고요. 그렇죠. 네. 점점 더 악화됐어요. 예, 네. 구조는 굉장히 안 좋아졌죠. 네. 되는 영화만 됐죠. 그런데 이제 명량 같은 영화 1800만 아. 이렇게 해서 굉장히 잘 한국 영화 굉장히 잘 되는 것처럼 보였지만 네. 100편 중에 한 편이 그렇다는 거고요. 나머지 네. 이제 90편 정도는 대부분 안 됐죠. 그 이유를 알았어요. 뭡니까? 네, 두 사람 때문이에요. 누굽니까? 네, 전직 대통령 두 명 때문에. 요즘 알았어요. 네. 아, 그래요? 그리고 네. 이제 그 당시 상황이 너무나 드라마틱해서 많은 분들이 영화를 많이 보는 것 같지만. 네. 특정 영화만 보고 예. 뉴스를 더 보고 아. 김용민 씨 팟캐스트 듣고 아이고 이래 네. 예. 요즘은 SBS 뉴스쇼 듣고 아이고 네. 정치쇼인데 아 정치쇼 뉴스쇼는 또 저 길 건너 그렇죠. 어떤 네. 모 방송사에 아, 예. 제가 좀 잠깐 아 제가 낯빛이 지금 굉장히 어두워졌죠 예. 이걸로 아시면 되겠습니다 예. 예. 아 낯빛이 그렇게 바뀌는군요 네. 순간순간 예. 바뀌시네 네. 아니 어떻게 헷갈리셔도 경쟁사 거를 이렇게 헷갈리시면 네. 예. 네. 알겠습니다 그 요즘 영화는 아니고요. 네. MB 전 대통령이 이제 시장 시절을 연상케 하는 영화가 있어요. 특별시민. 아. 네. 이 영화 망했었죠. 예. 근데 요즘 보면 예. 이거 다시 재개봉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 네. 최민식 씨가 주연했던 그렇죠. 영화. 네. 예. 아, 곽동원 씨도 나왔죠. 예예예 예, 예, 예. 그리고 뭐 문소리 씨도 나왔고요. 많은 그 탑스타들이 나왔었고요. 이 영화는 서울시장 선거 얘기입니다. 지금 지방선거 앞두고 있잖아요. 이번 예. 달에. 서울시장 선거가 어떻게 치러지느냐 이게 이제 이명박 전 대통령의 서울시장 선거를 아마 좀 그 대입해서 이 영화의 그 얘기로 스토리로 가져온 것이 아닌가 하는 네. 생각이 들 정도로 흡수한 부분이 많습니다. 자격 없는 네. 사람이 어떻게든 당선되기 위해서 네. 술술을 썼던 네. 예. 그런 전반의 과정을 그 이야기 틀로 네. 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선거가 사실은 극장하고 비슷한 것 같아요. 음막 앞하고 스크린 앞하고 스크린 뒤가 좀 다를 수 있잖아요. 예, 연극도 예. 이제 무대와 무대 뒤가 좀 다르죠. 그러니까 선거에서 보여지는 많은 그 후보들의 이미지와 예. 그들이 이제 혼자 있을 때 하는 여러 가지 뭐 방송에서 적당한 표현인지 모르겠지만 짓거리 예. 뭐 이런 것들도 상당히 다르다. 예, 예. 어쨌든 요 영화도 서울시장 3선 도전하고 이제 대권 가겠다. 네. 이런 입지를 가지고 있는 예. 의지를 갖고 있는 변종구 시장이 주인공이고요. 예, 예. 거기에 선대본부장이 있어요. 이 심혁수란 이름인데 이 곽동원 씨가 맡았습니다. 예, 모든 예. 모든 그 선거에는 브레인이 있죠. 예. 네. 사실 후보보다 더 똑똑하죠. 저는 그걸 볼 때마다 항상 생각하는 게 왜 직접 안 할까? 저 브레인들이. 예. 그렇죠? 예. 네. 대답이 좀 성의가 없으시죠. 아, 예, 예, 예. 맞습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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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예. 아, 근데. 왜 그래요? 왜 이렇게 사회자를 조련합니까? 예. 아이, 참. 아, 이상하시네. 짐이다. 왜 그런가요? 왜 선거 직접? 아, 왜냐하면은 네. 사실은 이제 그 책사가. 네. 책사가 왕이 될 수는 없다. 뭐 이런 오랜 뭐. 네. 격언 같은 그런 공식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꼭 두 사람이 사이가 끝까지 좋은 건 아니죠. 아, 그렇죠. 늘 그렇죠. 예. 이 영화에서도 그렇습니다. 최민식 역과
곽도원역에 네. 네. 그래서 그 곽도원역이 이제 브레인이죠. 모든 선거의 판세를 읽고 예. 그리고 사안이 벌어졌을 때 그것을 어떻게 대처하느냐 이런 것들도 아주 정확하게 알고 있는데 제가 봤을 때 그 책사와 지금 말씀하신 책사와 이 저 후보 간의 차이는 뭐냐면 후보는 직관이 빨라요. 여기서 영화 속에서 최민식이 맡은 역할을 보면 사건이 굉장히 많이 벌어지거든요. 네. 그때그때마다 자기가 미디어 앞에서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 심지어 기절을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예. 이런 것까지도 판단할 정도로 저는 영화 속에서 실제로 기절을 하는데 본능적으로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설정이 돼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아마도 머리가 좋고 지략이 좋고 전략을 잘 짜는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무엇을 해야 되는지는 판단하기보다도 그 뒤를 정리하는 사람이고요. 네. 앞에 문제를 정리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이렇게 예. 정치를 하는 분들이 아닌가 그런 얘기를 담고 있고요. 예. 여기서 모든 부정부패가 다 나옵니다. 그래서 서울시를 둘러싸고 모든 부패고리가 연결되어 있고 사실은 그리고 부패고리가 연결되어 있으니까 당연히 이제 거기에 여러 가지 부정한 돈이 오고 가게 되겠죠. 심지어 살인사건까지도 은폐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죠. 그 사실은 이 영화 속에서 사건들이 너무 많이 벌어져서 예. 다소 좀 정신이 없는데요. 예. 오히려 너무 많이 현실을 모사했다는 예. 현실 속에서 벌어진 사건들 너무 영화 속에 많이 가져왔다는 오히려 그런 비판을 받았어요. 보니까 네. 저기 경쟁당이 네. 다 함께 민주당. 네. 다 함께 민주당. 이름도 좀 그렇게. 예, 예. 뭐, 이름도 사실은, 이 저 최민식 씨 대사가 이제 선거전을 두고, 선거라고 하는 게 이제 똥물에서 진주 꺼내기다 뭐 이런 그 모토를 갖고 있기 때문에. 예, 예, 그래서 예. 이 시장 이름이 변 종구고요. 상대방 예. 후보가. 예. 진주예요. 양진주. 예. 아 이름이 양진주. 네네. 그렇게 이제 감독이 그런 식으로 설정을 좀 만들었어요. 어쨌든 이 선거전이 치열하게 벌어지는데 이 영화에서 보여주는 것은 그렇다고 해서 한쪽의 정의가 완벽한 것은 아니다. 그리고 한쪽에 완벽한 정의가 있고 다른 한쪽은 완전한 불이다. 이거는 사실은 없죠. 이제 네. 그 뭐 현대 영화라고 볼 수 없는 거 아닙니까? 만약에 줄거리가? 그랬다면 지난 선거에서 지금처럼 문제가 되고 있는 전직 대통령이 당선되기 어렵겠죠. 어쨌든 예. 한쪽의 정의가 뭔가 자꾸 보여줬을 테니까. 예, 예, 예. 이게 뒤섞이니까 네. 쉽게 말씀드리면 은근슬쩍 넘어간 거잖아요. 유야무야 넘어가고 예. 뭐 안 그럴 수도 있다 이렇게 믿으려고 애쓰고 그래도 돈 벌면 되는 거 아니냐. 네. 이런 식으로 서로 타협하고. 그래서 제가 선거판에서 활동했던 업자가 있어요. 네. 뭐 선거판에서 업자는 많죠. 그렇죠. 네. 그 업자분 말씀이 이렇습니다. 이 당도 상대해보고 저 당도 상대해봤는데 네. 저보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어느 당은 100% 부정하고 네. 불이하고 네. 다른 당은 부정하고 불이하기로 0%일 것 같지? 절대 아니다. 네. 한쪽은 100% 나쁘고 다른 한쪽은 99% 나빠. 네. 그러니까 차악을 선택한다는 말이 맞아. 이런 얘기를 저한테 하는데 전 그때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네. 다 알아. 아, 예, 다 알아. 다 안다. 예. 네. 그래서 아주 크게 제가 한방 먹였습니다. 네. 예. 제가 아는 그 업자도. 업자. 업자가 많아요. 네. 예. 비슷한 얘기를 많이 해요. 예. 그래서 낮에는 야당, 밤에는 여당. 그렇죠. 네. 이렇게 가야 된다. 맞습니다. 네. 예. 그래야지 이제. 업이 된다 뭐 이런 예. 얘기를 해서 그래서 저도 똑같이 얘기했죠. 예. 그렇죠? 예. 나도 다. 아, 그렇지. 다는 걸 그렇게 굳이 이렇게 얘기돼서 시간 네. 낭비만. 예. 자, 근데 이 특별 시민 아무래도 저 이 변종구 최민식 씨가 맡았던 변종구 역할은 MB를 의미하는 것 같고 네. 그 곽도원 씨가 맡았던 심혁수는 혹시 정두원 전 의원이 비슷해요. 아닌가? 네. 아주 비슷해. 둘이 갈라서는 것도 비슷해요. 아. 네. 이거 맞네. 예. 근데 예. 하나 틀린 건 최민식 씨가 그 MB 역할이긴 맞는데요. 예. 캐릭터는 좀 달라요. 왜냐하면 영화 속에서 최민식 씨는 연설을 잘해. 네. 말도 잘하고. 네, 말도 잘하고. 그리고 직관적이고 이제, 뭔가를 네. 추진해 나가는 것도 사실 네. MB하고 좀 많이 달라요. 네. 실제로 그리고 연기할 때 요거 예. 이제 끊어 찍을 수도 있잖아요. 네. 사실은 연설이 굉장히 길거든요. 스피치가 제가 기억하기에는 거의 한 6분 정도 갔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그 분량이 많은 대사인데 감독한테 특별히 얘기해서 최민식 씨가 끊어 찍지 않았어요. 외웠어요. 그리고 뭐 프롬프트 없고 뭐랄까 이렇게 대본 없고 완벽하게 외웠는데 그거는 저도 이해가 가는 게 예.
자기가 그 연설문을 완전하게 숙지를 하지 않으면 네. 그 역으로 집중할 수가 없잖아요. 몰두할 수가 없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 영화에서 특히 초반부 장면이기 때문에 예. 최민식 씨가 요즘 약간 뭐랄까요 괴물 같은 배우거든요. 최민식 씨가 네. 뭐 역할도 굉장히 다양하게 하고 예. 자기 고집도 굉장히 강한 배우인데 올드보이에서 저는 아 이분이 연기할 네. 때는 살 빼는 거 보세요. 신기로 네. 하는구나. 네. 살을 그때 무지하게 뺐잖아요. 네. 설경구 씨하고 더불어서 살 빼기의 달인인데 네. 어쨌든 여기서 완벽하게 그 외운 대사를 보면서 네. 최민식 씨 역할도 그렇지만 이 영화 속에서의 그 뭐랄까요 다른 후보를 좀 특정 후보를 약간 희석시킨 부분도 있어요. 아. 왜냐하면 정치인들이 지금까지 제가 기억하기엔 평생 야당을 걸어오신 뭐 예전에 김대중 대통령이나 전 대통령 이런 분 노무현 전 대통령은 연설 잘하시는 분이잖아요. 예, 예. 근데 요짝은 좀 요쪽은 네, 좀 그렇게 뭐 화려한 언변을 자랑하시는 분들이 아니어서 이 영화 속에서 역할은 좀 약간 희석돼 있죠. 그러나 어쨌든 그 말씀하신 것처럼 과거 서울시장 선거를 풍자한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예, 예, 그렇군요. 자, MB도 사실 그 여기 영화 속의 변종구처럼 네. 위기를 만났는데 하여간 네. 극복을 했습니다. 그런데 네. 이제 변종구가 극복한 그 어떤 경로와 네. MB가 극복했던 경로는 좀 달라 보여요. 그래도 이제 연상하는 건요. 그 뭐 예컨대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뭐 이런 거. 네. 영화 속에 누가 나에게 돌을 던질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예. 네. 너무 똑같은데 사실. 여러분 이거 다 거짓말인 거 아시죠? 허풍입니다. 허풍. 예. 그거. 예. 그런 느낌 그대로 이 영화 속에서도 느끼실 수 있고 다만 영화는 좀 극적인 장치를 너무 많이 넣어서 예. 사실은 변종구가 사고도 쳐요. 차 사고를 냅니다. 예. 그런 것도 이제 영화 속에서는 감춰지죠. 아, 일부러. 일부러는 아닌데 예. 어쨌든 부정한 일에 연루되다 돌아오다가 예. 사고를 치고 그것을 또 은폐하죠. 예. 이거 굉장히 치명적인 얘기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지금까지 생각해 보면 그 후보의 당락을 결정하는 치명적인 사건이 지난 10년 동안 10여 년 동안 얼마나 감춰져 왔는가. 예. 이 영화 사실 어떤 면에서 과장되지만 극명하게 예. 보여주고 있는 부분도 많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래요. 그래서 이제 변종구가 영화 속에서 진실은 사람들이 믿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선거야. 그렇죠. 예. 네. 사람들로 하여금 믿게 하는 것. 네. 진실을. 진실이 예. 실체가 중요한 것은 아니다. 예. 진실은 얼마든지 가공할 수 있다. 그렇죠. 예. 네. 조작 은폐할 수도 있다. 이런 예전에 거죠. 그 나치 선전상 괴벨스가 했던 그렇죠. 말. 네. 한 번 거짓말하면 안 믿지. 두 번 거짓말하면 사람들이 의심한다. 네. 세 번 거짓말하면 그때는 받아들이게 돼 있다. 아하. 이런 말. 네. 역시 그 한 번 선거를 치르신 분이라 예. 능하시군요. 아니 선거하기 전에 이 괴벨스를 알았습니다. 예. 그러셨겠죠. 예, 그렇습니다. 아는 게 많아서 제가. 예. 예. 진짜 아는 게 많으세요. 예. 네. 자, 근데 이 영화가 나올 때와 네. 또 이 영화를 만든 감독이 네. 어떤 생각을 평소에 갖고 있는지. 박인재 감독이 사실 굉장히 사회고발형 감독이에요. 예, 그 전에 예. 만들었던 사실 모비딕은 김무사의 민간인 사찰을 다룬 영화지만 한편으로 보면 언론사 얘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현실과 이렇게 부착돼 있는 그런 소재를 많이 사용하고 있고 네. 그렇다 보면 이 감독이 스스로 사회적 여러 가지 어떤 시선이 눈뜨고 있다. 네. 여러 현실에 눈뜨고 있다 이런 것들을 보여주고 있는 대목이고요. 그런데 모비직도 그렇고 네. 이번에 소개해 주신 영화 특별시민도 그렇고 흥행에는 뭐 그다지 네. 이게 뭐 안 됐죠. 예. 이게 약점이자 단점이고 약이자 독인데요. 예. 감독으로서 좋은 소재이긴 하지만 너무 현실에 붙어 있으면 사실은 뉴스하고 영화하고 좀 차별화돼야 되잖아요. 예. 그러니까 뉴스와 영화가 다큐멘터리도 아닌데 너무 붙어 있거나 너무 흡사하면 관객들이 차라리 뉴스를 보는 거죠. 그러니까 약간 가공할 필요가 있는 것을 너무 사실은 모든 사건을 좀 직설화했다는 것이 이 감독의 영화 흥행 실패의 요인이라고 생각합니다만 어쨌든 기계는 높은 거죠. 아니 좀 더 직설적으로 표현했다면 나았을까요? 아니면 이 영화보다는 좀 그 뭐랄까요 당도를 좀 뺀다든지. 그러니까 강도를 네. 뺀다든지 하는 특별 시민은요 제가 영화를 보고 나서 층위가 너무 많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사건이 한 네 개쯤 있어요. 아. 제가 그걸 보면서 보고 나서 이제 감독이나 제작자한테 프로듀서한테 얘기한 게 네. 사실 사전에 왔다면 충고를 좀 더 했을 것 같은데 네. 사건 두 개는 빼라 이렇게 얘기했겠죠. 예. 그러니까
현실에서 벌어진 사건을 너무 넣고 싶은 거야. 예. 너무 드라마틱하니까. 그런데 예. 이제 영화 속에서 그걸 탁 넣다 보니까 예. 충이가 겹쳐서 예. 관객들이 오히려 좀 약간 혼선인 거죠. 그리고 어떤 생각까지 가져가냐면요. 아 정말 저럴 수까지 있을까? 뭐 정치를 한다고 하는 사람이 네. 대의를 위해서 누구를 위해서 사람들을 위해서 나선다는 사람이 알고 보니 저럴 수까지 있을까라는 생각을 갖게 되는 거예요. 아. 영화 속에 사건이 너무 많다 보니까 예, 예. 실제로 근데 MB는 그렇잖아요. 예. 네. 그 이상이죠. 그렇죠. 네. 예. 지금 제기된 혐의만 보면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제 이 영화가 안 되는 이유가 예. 현실이 너무나 그렇게 가습되면 오히려 좀 심플하게 만들 필요가 있었는데 예. 복잡하게 다는 거죠. 지금쯤 나왔다면 어땠을까요? 요거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 재개봉할 필요 있다. 생각합니다. 재개봉. 네. MB를 위한 네. 예. 특별 상영. 그렇습니다. 그런데 MB 자체가 네. 뭐 사람들에게 그렇게 뭐 쇼킹한 존재는 아니게 됐어요. 뭐 그동안 많이 더 MB의 그 혐의에 대해서 네. 사회적으로 논란이 됐었고 해서 아니 우리 저 김용민 앵커가 예. 뭐 다른 분들과 지난 한 10년간 쫓아오신 거 아니에요? 예, 예, 예. 그때 10년 동안 제가 들었던 얘기라 예. 사실 충격인 충격인데 예. 많이 그 내성화된 거죠. 예. 이제는 정리할 일만 남았다. 뭐. 만약에 그 네. 영화 내용에 그 이 최민식 씨가 맡았던 변정구 네. 그 사람이 막판에 네. 왜 예전에 TV 미니 시리즈 V 네, 네. V에서 그러니까 사람이 아니었어 네. 얼굴을 쫙 뜯으니까 그렇죠. 사춘기가 되는 뭐 그런 내용으로 네. 가면 어땠을까? 그 아니 그 연대 아 V 알죠? V 세대죠. V 세대입니다. 네. 그때 다이아나 혓바닥 네. 이렇게 네. 네, 그렇죠. 그 나오고 동화배면 쥐를 먹고 네. 네. 알고 봤더니 이 V였다. 아, 마지막에 변종구가 대반전. 네. 대반전. 야. 엄청난 그 비평에 시달리면서 영화가 장난이냐 뭐 이러면서 뭐 그러긴 하겠지만 아주 뭐랄까요 새큰하긴 하네 아이디어가 예. 그거 괜찮네 그래서 속편을 예고하는 예 그래서 네. 좀 더 말하자면은 이 네. 직설을 넘어서서 네. 그 판타스틱한 아하. 그런 방향으로 나갔다면 SF적으로 예. 네. 특별시민 2를 만들면서 사실 알고 봤더니 그 후보가 예. V였다. V였다. 뭐 이런 걸로. 서울 침공으로 막 얘기가 전개되는. 뭐 V 나온 지 벌써 40년 가까이 돼가니까. 그렇죠. 네. 저작권 문제도 뭐 거의. 저작권은 해결해야 돼요. 해결합니까? 네. 그건 해결해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예. 자, 두 번째 소개해 주실 영화 뭡니까? 킹메이커라는 영화도 사실 좀 됐어요. 2012년 영화인데. 아, 조지 클루니. 그렇죠. 아. 감독까지 했어요. 조지 클루니가 굉장히 좋은 배우라는 거 아시죠? 그래서 네. 굿나잇 앤 굿럭 같은 영화도 연출을 했고요. 감독과 배우를 겸하고 있는데 어쨌든 브래드 피트도 조지 클루니한테 배워서 네. 돈 많이 벌어서 좋은 영화 찍는 사람이고요. 조지 클루니는 아프리카 수단 다르푸르 사태 예. 이런 것에 이제 앞장서고 있는 굉장히 액티비스트죠. 그래서 뉴욕에서 일부러 체포되기도 하고. 아, 참 그 네. 미국의 배우예요. 배우들을 보면은 말이죠. 이렇게 그 뭐랄까요? 사회의식. 네. 정치의식을 스스럼 없이 표현해도 전혀 문제가 안 되는데 조지 클루니를 롤모델로 하고 한국의 배우가 누구냐면 예. 정우성이에요. 아. 정우성 씨하고 요즘 얘기를 해보면 예. 아, 이 사람 좋아요. 괜찮아요. 예. 예. 그리고 뭐 글로벌한 문제 그리고 예. 국내 문제 그리고 예. 정치적 사회적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팔로우를 많이 했어요. 공부를 많이 했고 그래서 얘기거리가 많아요. 예. 저는 사실 그 배우하고 얘기할 때 좀 뭐랄까 이렇게 좀 막이 있잖아요. 예, 무슨 예. 얘기를 해야 되나 이런데 예. 정우성 씨가 특히 요즘 들어서 굉장히 스스럼이 없어요. 최근에 세월호 다큐 네. 그날 바다라는 네. 거기 그 나레이션을 나레이션도 맡기면서 하고, 네. 상당히 또 주목받고 있는데요. 네. 그리고 예. 어쨌든 그 굉장히 활발한 활동을 하면서 영화도 예. 그 상업 영화하고 인디펜던트 영화를 많이 오가려고 노력을 하고 있어요. 아주 좋은 배우고 이제 조지 클루니가 그런 배우이자 감독인데 정우성 씨도 감독을 하려고 하죠. 예. 롤모델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 사실 뭐 미국이나 한국이나 이 뭐 배우가 사회적 발언을 하면 네. 아, 이 사람도 저 정치하려고 하나 보다. 네. 이렇게 인식하고 네. 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에서 이제 좌파다. 뭐 예. 그렇죠. 블랙리스트 올리고. 예, 그렇습니다. 네. 예. 저도 올라갔었습니다. 아, 그래요? 네. 아, 위험한 분이네요. 생각해보니까. 예. 더 하신 분 아니신가요? 아, 제가요? 요 예. 이제 그 킹메이커는 말 그대로 마찬가지의 책사 얘기입니다. 그렇죠. 이제 대통령 후보가 그 뭐랄까 주인공이라기보다는 그 밑에 있는 지략을 짜는 사람. 예. 그 다 있죠. 예. 저 누구죠? 그 이 트럼프한테도 밑에 굉장히 많고요. 네. 스티븐 배너
배너죠. 예, 예. 그런 그 전략가가 있었듯이 사실은 뭐 한국에서는 대표적으로 이제는 뭐 은퇴하셨지만은 자유한국당 계열에서는 이제 윤여준 전 네, 장관, 그렇죠. 네. 또 더불어민주당 쪽에서는 이해찬 전 총리 같은 분. 네. 민주당 얘기예요. 아. 민주당의 유력 주자가 이제 조지 클루니고 대통령 네. 후보고요. 예. 아,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라이언 고슬링이 거기 참모죠. 근데 너무나 존경하는 이 후보인 거예요. 네. 그리고 이제 상대편에는 또 책략가가 있죠. 예. 필립 세이머 호프만이라는 배우가 이제 아깝게 타개했습니다만 이 영화가 이제 그 후반부 영화예요. 그래서 그쪽 상대 공화당의 이제 책략 그 책사죠. 예. 그래서 항상 이렇게 이 책사끼리는 또 서로 통하잖아요. 서로 정보도 살짝 공유하면서 마타도어도 좀 하고요. 뭐 이런 예. 건데 어쨌든 간에 이 라이언 고슬링 그러니까 이 책사 지략가가 전략가가 자기당 후보의 약점을 알게 되는 거고 예. 그 자기당 후보의 약점이라고 하는 것이 정말 치명적인 거죠. 섹스 스캔들도 있는 거고. 아이고. 네. 하여튼 뭐 만고 불변인 것 같습니다. 이 성과 관련한 이런 네. 논란은 아 이거 뭐 치명적이에요. 오늘 아침 뉴스 보니까 예. 네. 트럼프와 관련된 뉴스가 나왔는데 TV에 예. 여성 3명 3분 아래에서 이렇게 사진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지나다 휙 지나다가 3명이야? 이러면서 예. 했죠. 네. 저쪽도 지금 하여튼 트럼프는 항상 당선된 이후부터 하여튼 잡음이 끊이지 않는 것 같은데 예, 예. 이 영화는 2012년이니까 오바마 이후에요. 그래서 버락 오바마는 사실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뭐랄까요. 청결했다고 할까요. 뭐 예. 그런 대통령이었고 그래서 민주당의 이런 그 내부에 좀 공공하고 지저분한 얘기가 영화적으로 맞지 않는다 그래서 그 당초에 만들어지고 나서는 개봉이 약간 미뤄졌었던 그런 작품인데요. 조지 클루니의 원하는 의도는 어쨌든 정치라고 하는 것이 혼탁한 세계를 표방한다. 뭐 이런 것을 얘기하고 싶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미국의 양당 정치 제도라는 것 그리고 미국의 그 메인스트림 정치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많은 부분 부패해 있다. 예. 그리고 바꿔야 한다. 그러니까 미국의 양당 제도라고 하는 것들이 굉장히 오래됐잖아요. 예, 예. 고일 수밖에 없고 썩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좀 고발하고 싶었던 것 같고요. 예. 그런 얘기를 담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2012년에 나온 영화네요. 그렇죠. 네. 예. 이것도 대선은 아직 멀었습니다만 예. 선거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어떤 이면들까지 판단할 수 있어야 되는가. 예. 이거 사실 공부하려면 좀 지루하잖아요. 예, 예. 이 영화 굉장히 그 뭐랄까요 좀 고단백이에요. 미국의 여러 가지 정치 지형도를 좀 아시는 분이 보면 굉장히 재밌어요. 미국의 선거제도가 예를 들면 뭐 코커스도 있고 프라이머리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예, 이런 예. 것들을 좀 비교적 아시는 분들이 보면 예. 흥미진진하게 볼 수 있는 스릴러처럼 볼 수 있는 영화인 거죠. 그것도 잘 모르는 분들이 이 영화를 한 두 번 세 번 보면은 그렇죠. 또 미국 배우는 거예요. 네. 그렇게 진행되는구나 이렇게 네. 익숙하게 또 접하실 수 있겠어요. 믿을 인간 하나 없구나 뭐 이런 예. 생각도 하실 수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이제 정치적인 뭐 그런 생각 가지실 필요는 없고 그렇죠. 의식을 가질 필요는 없다. 네. 네. 알겠습니다. 사실 제가 짧게 정치를 경험해 봤는데 네. 모든 욕망이 한 군데 모이는 네, 그런 공간이다라는 그런 정의를 저는 내렸습니다. 저는 지금도 정치를 하시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제가 잘못 알았군요. 제가요? 네. 까맣게 잊어버렸어요. 자, 칼 더글라스의 쿵푸 파이팅 이 노래 띄워드리면서 우리 오동진 평론가님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는 월요일 10시 5분에 다시 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